오, 냄새 맡고 첫 봤다. 너 1등이야. 공부르스, 안녕하세요. 자, 여러분들, 초등학교 앞에서 많이 입양을 해서 길렀던 바로 그 추억의 소라게. 제가 오늘 무려 20마리를 데려왔는데요. 제가 그 친구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색깔이 완전 이뻐요. 안녕? 안녕? 이게 얼굴이니? 안녕? 우선 조개 껍데기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. 좋은 걸잘 고른 것 같아요. 제가 여기에 사육장을 제가 임의대로 제가 꾸며놓았습니다. 자, 여기 있는 물은 천일염 아니면 해수염을 탄 물이에요. 그냥 물로는 안 되고요. 여러분들이 사육할 때꼭 이런 물들이 필요합니다. 자, 모래를 촉촉하게 적셔 놓았고, 이런 식으로 육지 생활을 할수 있게 꾸며 놓았습니다. 오, 너 벌써 들어갔니? 자, 우선은 여기 있는 친구들 차례대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. 네. 아, 진짜 이게 보니까 추억이 돋네요. 자, 여러분들 문방구 앞에서 2,000원씩에 샀던 그 소라게들 있죠? 그 소라게랑 거의 똑같이 생겼고, 사이즈는 커가지고 보는 맛이 확실히 있네요. 야. 야. 자, 일어나, 친구들. 기상하십시다. 기상하세요. 자, 기상하세요. 오, 이 친구 보소. 색깔이 오지네요. 자, 근데 이 친구들은 필리핀, 베트남, 동남아시아부터 널리 분포되어 있는 친구들인데, 진짜 흔하게 볼수 있대요. 해외 가면은 굉장히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, 우선은 이 친구들의 먹성은 잡식성입니다. 강아지 밥, 고양이 밥, 아니면 먹다 남은 멸치, 고등어 살, 뭐 등등 야채들까지 먹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다 챙겨주시면 되고요. 물을 주셔야 되는데,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천일염을 섞어야 됩니다. 천일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굵은 입자 있는 거 있죠? 그걸 섞어 주셔야 되고요. 그냥 일반 소금이나 맛소금을 타주시면 절대 절대 안 됩니다. 등에 있는 이 조개 껍데기가 제각각 다 매력이 있어요. 자, 우선은 저는 이 친구가 이거 보세요. 이렇게 생긴 등껍질을 가진 소라게가 있고, 이 친구는 딸기 소라게네요. 얘 같은 경우에도 소라 껍데기 같이 이렇게 있는데, 오야야야, 어디까지 나와? 오야야, 어야. 야, 순하다고 들었는데? 야, 왜 그래? 왜 나오려고 하니? 오, 얘 귀엽다. 얘는 진짜 바지락 같은 그런 껍데기에다가 지금 몸을 숨겼어요. 안녕. 자, 그 다음에, 오, 얘 뭐야? 달팽이 그 껍데기를 자기 몸으로 썼네요. 달팽이 껍질을 보호막으로 썼어요. 자, 어쨌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. 사육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온도, 그 다음에 물잘 챙겨주시면 되는데요.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, 얘네들은 성장함에 따라서 집을 바꿔서 옮기잖아요. 자, 소라껍질에서 소라껍질로 옮기잖아요. 그래서 여유분의 이 쉘들을, 소라 쉘들을 여유분으로 사육장 안에 배치해 놓으면 좋고요. 보통은 언제 갈아주냐면, 자,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소라 껍질에 다못 숨고 이렇게 튀어나왔죠? 이런 친구들은 좀 있으면 집을 탈출할 애들이고요. 오,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시면 쏙 들어가서 여유분이 아직도 많죠? 이런 친구들은 천천히 집을 바꿀 겁니다. 그린 대로 우리 고나 밥을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. 자, 아마 냄새를 맡고 달려들지 않을까 싶은데, 좀 적당히만 넣어볼게요. 그리고 채도 좋아한다고 하니까 야채도 적당히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많으니까 진짜 좋다. 재밌다, 재밌다. 어렸을 때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라게들 가지고 달리기 경주도 하고 집 바꾸는 거 구경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. 야, 여기 조그만 해수욕장을 만든 느낌입니다. 응, 이쁘다. 좀만 기다려 볼게요. 야, 먹이가 여기 있어. 옳지, 옳지, 옳지. 온다. 냄새를 맡고 옵니다. 오, 냄새 맡고 첫 봤다. 너 1등이야. 1등. 오, 1등. 야, 역시 개밥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만. 너는 2등. 야, 하나씩 냠냠 하세요. 냠냠냠. 오,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딸기 소라게? 이 친구가 3등인가? 어? 야채는 안 먹을 거니? 어, 얘네들 야채는 별로 안 먹나? 하, 이 들고 도망간다.
1등으로 왔던 애가 지금 개밥을 들고 도망가고 있습니다. 야, 어디까지 가냐? 어디까지 가냐? 아, 노조해버렸죠? 자, 우선은 친구들이 굉장히 활발해서 집에서 관찰하고 키우는데 좀 재미있을 것 같네요. 빠따로 우리 딸기 소라게가 당첨되었군요. 어? 그냥 지나가나요? 어? 저 친구 그냥 지나갔어. 어? 뭐야?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추억의 소라게 아직도 여러분들 사육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. 자,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. 만약에 입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세 정보 잘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. 자, 그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네요.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볼게요. 안녕. 요시. 와우, 굿.